야당 의원님들께서 이 법을 갑자기 처리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대 국회 일소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방금 우리 김진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18대부터 이게 논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대에서도 거의 비슷한 법안을 가지고 일소위에서 굉장히 여러 번 논의가 됐었습니다. 그때는 아마 국토부에서 참가하셔가지고 차관님도 한번 몇번 오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. 그렇게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안과 거의 다르지 않은 법안이 논의가 됐었고, 그 와중에서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다 국토부 의견까지 다 들어봤었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급박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. 그런 여러 가지 있었고요. 결국은 이게 언제 시행하느냐 이 문제만 있었던 것이지,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참여했던, 이전에 있었던 두분 계시는데요. 두 분, 그다 일소에 계셨던 두 분도 큰 이의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20대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넘어온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지, 이것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대 국회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존속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.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야당 쪽에서는 그것을 인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이다. 그렇게 얘기가 됐었지만 지난해 우리가 잘 알듯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5년 10년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그 부분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여줬습니다. 다시 한번 이전에 이제 다 거의 퇴장하셔가지고 안 계시지만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20대에서도 여러 번 정말 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되어 왔었고 또 야당 의원 주장하는 것처럼 다시 또 일소위가 돼서 그 일소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논의가 20대 때 진행된 논의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거의 그 정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.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우리 국회가 결코 이것을 뭐 졸속으로 한다든지 뭐 갑자기 뭐 다른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 조사나 이런 거 없이 영향력 조사 없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